1488년 인도를 찾아 떠난 바르톨로미오 디아스. 아프리카 서쪽 해안을 따라 남하하던 디아스 일행은 거센 풍랑을 만났다. 거센 풍랑과 암초의 위협으로부터 기적이 필요했던 상황. 13일을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던 디아스 일행은 기적처럼 북쪽 저 멀리 수평선 위로 솟은 육지를 발견한다. 포르투갈을 떠난 지 반년 만에 쾌거. 디아스는 그 땅을 조국의 영토로 삼는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거친 대서양에 발을 디딘 지 70년. 인도로 가는 희망의 통로. 희망고지의 발견이었다. 자, 보자도르고까지 15년 만에 갔는데. 네. 15년. 희망곳 54년 만에 다 들었다 그래요. 정말. 이 한번가는데 70년 걸리는 거야 지금? 야, 이거. 근데 애니크 왕자가 보냈잖아요. 근데 네. 54년 지났으면 못 보죠. 1460년에 이미 애니크는 이제 사망을 해요. 네. 했지만 어쨌건 그 노력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계속 이어져가지고 결국은 희망곳까지 가게 된 거죠. 저기 지금 희망곳이라는 곳이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희망봉 아니에요? 어, 희망봉이라고 있는 거죠. 근데 왜 희망곳이라고 되어 있죠?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케이프 of good hope이기 때문에 네. 희망고지라고 번역을 하는 게 옳죠. 아. 이 시대 사람들은 육지가 이렇게 끝없이 계속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곳이 계속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를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알려준 거거든요. 이제 거기를 돌면 다른 세상이 열린다. 처음에 디아스가 이곳을 발견했을 때는 폭풍의 곳이라고 불렀대요. 맞아. 그래서 폭풍을 맞아서 고생을 좀 했나 봐요. 네. 당시 항해는 대부분 연안을 따라서 항해를 하거든요. 카말 같은 장치를 이용해서 위도는 알 수 있었어요. 계속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지금은 북쪽으로 가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의미가 이제 아프리카의 최남단을 돌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축하해줘. 후추가 보인다. 그쵸. 후추가 보여. 정말 정말 멋있는 이름 같아. 그것이 보인다. 후추가 보인다. 이제 드디어 후추가 보여. 아니, 근데 이제 저기 딱 찍었으면 바로 슉 가야 되는데 한 번에 안 가잖아요. 그러게요. 후추를 얻으러 인도로 지금 간 건데 바로 이제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왜 인도로 안 가고 다시 돌아왔어? 디아스도 원래 이제 계속 해가지고 동쪽으로 이제 가려고 했죠. 가려고 했는데. 거기에 있는 선원님의 장교들이 너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거기서는 못 가겠다. 네. 디아스의 항해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렸기 때문에 선원들이 굉장히 많이 지쳐 있었고 오랫동안 항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생길 수가 있죠. 뭔가 알지 못하는 게 나타났고. 제가 이 희망 곳을 뭐 한 이 최소 한 1000번 이상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뭐 갔다 왔다고 본인? 게임에서. 나 까먹었잖아 지금. 저분이 폭풍이 되게 심해요. 아하. 폭풍이 굉장히 심해요. 폭풍의 곳이라고 이름이 불린 이유를 저는 이 플레이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근데 그 목숨을 건 항해를 해오다가 선원들이 배 위에서 발란은요. 꽤나 자주 일어나요.